안녕하세요. 번영로 TV 라이브 방송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요즘 저희가 되게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이 좀 뜸하긴 했는데요. 더욱더 퀄리티 있고 더욱더 의미 있는 방송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지금 어떤 분이신지 직접 소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악산 한 자락에서 산소리 숲소학교라고 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명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숲체험원은 어떤 개념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주로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전에는 이제 체육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요즘은 많은 인성의 문제라든가 사회 경쟁 구조에서 좀 소외된 아이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순화시키고 사회 적응하게 만들까 해서 서구 쪽에서 먼저 독일이나 이쪽 스웨덴 쪽에서 숲체험 중심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일본을 거쳐서 저희 쪽으로도 급속하게 저희들이 배워온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요즘은 학교나 유치원을 통해서 저희 숲체험원에 신청하시면 저희 체험원에 오셔서 숲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한번 가보니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활동도 하고 네. 또 그래서 저도 신기해가지고 이제 여쭤봤더니 네. 또 많은 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단체로 많이 온다고. 네. 네. 그러면 그 숲소학교를 운영하신지는 그 학교가 그러면 숲소학교가 생긴지는 얼마나 됐나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9년 차예요. 네. 처음에는 이제 숲체험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공식적인 네. 말이. 네. 그때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돌봄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기를 타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산림청에서 숲체험원을 좀 하면은 등록해라 해갖고 저희가 우리나라 민간 1호예요. 민간 1호로. 네. 와. 처음에는 그래서 인가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산림청에서는 법적으로 저기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전주시에서는 다른데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허가락을 내줄지 몰라가지고 안 됐었는데 네, 네, 네. 거의 1년 기다려갖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1호로 유아숲 체험원이 네. 예, 하게 됐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3.1절 100주년 행사도 예. 거기서도 또 하셨고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출동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아이들 노는 거 뭐 그 환경 뭐 드론 예. 촬영까지도 해놨으니까요. 나중에 지금 편집하고 있거든요. 예. 네, 나중에 편집하면은 기대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숲체험 본 것 같아요. 네, 예. 많이들 TV에서도 이 교육 관련해가지고 아이들이 숲에서 좀 뛰어놀게끔 하는 거 되게 많이 언급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 정말 그거를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아이들이 거기서 막 뛰어놀고 하는 모습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희 보통 유치원 5살부터 오기 시작하면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거쳐서 중학교 간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유치원을 거친 아이들은 노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숲학교는 정기형들이 있어요. 월요일마다 네. 다른 유치원 안 가고 예. 그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가 되면 토요일 날 와요. 이게 그게 한 몇 년 차를 다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해결하는 능력, 왜냐면 걔네들은 몸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산을 등반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한 번, 두 번 안 되던 것들이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극복하게 되잖아요. 네. 몸이 극복한 건 정신력도 그만큼 강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몇 년씩 저희 숲학교를 다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자연에서 또 멀어질 수도 없는데 그런 네. 자연으로부터 또 배우니까 네. 아무래도 더 많은 뭐 해결 능력이라든지 뭐 사고 네.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지겠네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뭘 이해하게 되냐면 반복하면 된다는 걸 이해하게 돼요. 전에는 나 못해 뭐 이런 것들이 네. 그것도 두 번 세 번 가니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에 오르기 네.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했어요. 그쵸.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걸 몇 번씩 보고 자기도 한번 시도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1년을 거쳐서 하면서 자기가 해내는 거예요. 그런 성취감이 있으면서 아이들이 선생님 그거
제가 한 번 안 해봐서 그래요. 다음번에는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5살짜리, 6살짜리들이 이제는 뭐, 못할 게 없다. 마음 먹으면 된다. 이런 거 어른들보다 더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작은 성공들을 자꾸 경험하면서 네. 큰 성공도 이제 도전을 하고 이룰 네. 수 있는데, 그 숲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가지고 친구들 보면서 네. 배우는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통합반이에요. 저희. 네. 아, 저번에 봤을 때도 어린 친구부터 이렇게 네. 초등학생들이 다 예. 같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대부분 형들한테 많이 배우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 네. 네. 선생님은 안전 가이드고 뭔가 주제어만 한 번씩 톡톡 터트리면 네. 나머지들은 그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좀 가만히 놔두면. 네. 그러면 위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치가 어디? 저희가 금산사 가는 길에, 전주에서 네. 금산사 가는 길에 모학 추모공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추모공원 지나서 900m 되면 독배마을이 있어요. 네. 근데 독배마을이 독배천이 있어서 계곡도 있고. 네, 아, 옆에 계곡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을로 위로 쑥 올라오면 제일 끝 집이 맞아요. 이제 그 골목 예. 조금 좁은 골목인데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예. 올라오면은 네. 거기에 이제 시설이 네 예. 시설이 있고요. 그 시설은 지금 어떤 시설들이 있죠? 제가 보니까 놀이터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예, 예, 또 휴식 공간 뭐 해먹이 많이 있는 데도 있고 네. 또 큰 데스크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강당 오두막, 같은 것도 예, 그런 것도 있고, 있고 오두막도 예, 있고 오두막도 있고 이제 안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토요일 같은 경우에 아이가 네. 가요? 오전에 예. 가면 예. 하루 종일 있나요? 토요일은 저희가 두 가지를 운영을 해요. 예, 예. 둘째 주하고 넷째 주만 운영을 하는데 네. 둘째 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저희는 섬진강 투어해요. 섬진강을 따라서 해갖고 진안 대미샘부터 시작을 해서 남해까지 가요. 그게 1년 프로젝트예요. 네. 그래서 12월에 남해에 딱 도착했는데 아이들이 바다에 다 들어갔어요. 네. 12월 초. 저도 애들이 그렇게 들어갈 줄 몰랐어요. 네. 근데 그만큼 숲체험을 많이 한 아이들은 네. 내가 몸으로 경험할 때만이 그 짜릿함? 이걸 알아요, 아이들이. 네, 되게 그래서, 자연을 네. 가까이 하니까 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노는 것도 열정적으로 놀아요. 네. 이야, 그러겠네요. 네. 정말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가서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이 굉장히 상상이 되는데 되게 좋아할 것 같고 걔네들한테는 또 잊지 못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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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토요일 날 그렇게 코스가 뭐 있으면 가고 네. 토요일 날 가고 그다음에 한 주는 초등학생들이 사실 공부 때문에 매주 오는 건 어려워요. 네. 그래서 둘째, 넷째 이렇게 두 번 오는 건데 한 주는 이제 저희 숲체험원에서 숲체험해요. 네. 근데 대부분을 저는 등반을 많이 시켜요. 네. 그러니까 몸이 반듯하고 그다음에 힘이 있으면 네. 짜증도 덜 내고 많은 일에 있어서 네. 자기 열정을 다 쏟아볼 줄, 부들 줄 알아요. 그 네. 연습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턱에 숨이 꽉 찰 때까지 딱 몰아쳐서 산을 등반하고 내려오면 처음에 갈 때는 힘들지라도 내려와서는 막 굉장한 성취감과 이제 뿌듯함이 있는 거죠. 아, 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신체적인 근육이 있어야지 네. 또 힘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겨서 네. 오히려 또 참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네. 이어진다는 말씀이 네. 와닿네요. 네. 네,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그곳을 이용하려면은 그냥 가면 되나요? 아니면 뭐 비용이라도? 비용이 있어요. 네. 당연히 네. 우린 강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되고요. 네. 주로 다 단체로 오고요. 네. 월요일날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1만 원씩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한 달에 11만 원을 유치원에서 내나요? 아니면 아니에요. 각자 그건 제가 개인별로 네. 모집하는 거예요. 아 개인별로. 그러니까. 저가 운영하고 저가 데리고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네, 그러면 그 비용이면은 매주 월요일마다 오나요? 네, 매주 월요일마다 오는 와요. 거는 알아서 오는 각자 거고요. 와야 각자 돼요. 오는 거고.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언제 수업 시간은? 보통 9시 반에부터 시작을 하면요, 12시 반까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밥은 다 챙겨 갖고 와요. 아, 도시락 싸서 오고. 간식도 네. 챙겨 오고. 정말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가는 곳에 우리는 앉은 곳이 곧 간식 먹는 네. 거고 네. 네. 밥 먹는 곳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끝나는 시간이 보통 9시 반에 해서 뭐 12시 반까지. 12시 반까지인데 사실 12시 반에 가지 않아요, 아이들은. 보통 3시 넘어서 한 보통 5시까지 가요. 아, 그럼 그때부터 그냥 자유롭게 그냥 노는 거예요? 네, 마당에. 네. 마당이고 놀이터도 어디고 있고. 놀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때서부터 책임이 부모한테 넘어가는 거죠. 아, 네. 엄마가. 네. 근데 마당에서 노는 한은 위험성이 없어서 부모님들은 이제 그때 모이면 주로 인문학 강의를 서로 듣는다거나 예. 좋은 영화를 본다거나 이제 아.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도 교육이 되어야 아, 네, 그렇죠.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부모님들 교육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희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야호학교라는 그 부모님 교육을 위한 곳에 있다가 왔는데 정말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부모님 교육 네. 네,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한 거죠. 네. 아, 정말 큰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던 방송인 것 같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까지도 보면서 아, 정말 역시 사람은 자연에서 배우고 네, 네.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네.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유치부도 뭐 비용적인 것도 말씀해 주셨고 아 그러면 유치부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초등부는 버스비 다 합쳐서 9만 원이에요. 아, 버스도 어디서 다? 섬진강 가려면 다 대형 버스 가야 중앙, 되니까. 가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매주에 아니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다음에 한 번은 숙체험. 네. 그 두 번 2회 해서 네. 9만 원씩입니다. 이런 자세한 것들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229의 1000번. 네. 229의 1000번 제가 전화번호도 여기다 넣어 둘 테니까요. 229의 1000번으로 여러분들 문의를 하셔 가지고 아, 자세한 거 이제 참여하고 싶거나 한번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이 공간에 어떤 뭐 계획이라든지 비전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이제는 이제 아이들만을 주로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앞으로는 좀 장애인들도 좀 와서 네. 장애인들이 이렇게 숲에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근데 그런 공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 어른들도 이제 저희가 숲 명상, 숲 치유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데크도 있고 네. 숲에 가면 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어른들도 와서 힐링하고 네. 좀 그러는 공간으로 그렇죠. 저도 이제 거예요. 거기서 네. 명상 관련돼 있는 단어가 있는 거 보고 네. 저도 이제 명상 지도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강의도 하고 명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정말 좋은데 이곳에서 하면 정말 좋겠다. 네. 네.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일생에 있어서 그런 자연 속에서 뭐 산이나 숲 이런 속에서 명상을 해보는 경험이 아마 많이 없으실 건데 그런 프로그램을 또 예. 229의 1000번으로 전화하면 네. 네, 명상을 하고 싶거나 그러면 예. 좀 더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뭐 있나요? 자주 명상 클래스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아니 지금 모이면 되나요? 예예 그렇게 해서 교사들이 많이 오고요 네. 신청해서 교사들을 많이 오고 그다음에 뭐 그 정신노동자라고 할 수 네. 있는 그런 곳 그러니까 뭐 많죠. 네. 콜센터라든지 콜센터라든가 뭐 네. 이런 데서는 이제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하고 한 번씩 그 감정 뭉친 감정을 풀어야죠. 네, 굉장히 좋아하세요. 밖으로 네. 나오는 것을.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끝 인사 드리고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은 유튜브에도 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뭐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치다 보면 또 나오면 한 번씩 정리해서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인사 해주신다면. 네. 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저 이런 거 처음인데. 네. 전화 주시면.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한테 배워가셔서 이렇게 SNS를 네. 활용하는 법을 배워가셔서 네. 그 자연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방송하시고 네.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